금방 천마 적었잖아요. 이렇게 천마. 하늘의 말입니다. 이게 두 꼭지가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신통이라는 거예요. 신통의 텍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요게 없이는 도통, 신통은 일체가 없습니다. 요 신통이 전개되는 체계예요. 신통이 합일되는 체계고 백마가 안 나오는 신통은 없어요. 흑마가 없는 신통도 없고 금방 제가 말문이라 그랬죠. 산신, 말문.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요. 판 밖에 도니까 다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판 밖의 도, 요 개념으로 저희들이 코드라든지 지맥이라든지 요런 걸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요럴 때 요런 식으로 지맥의 텍스트 하나만 오픈해 볼게요. 이 백마가 나오지 않는 신통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2주차입니다. 2주차 때 안내해 주는 게 제가 중신들이라 그랬죠. 중신은 산신급 이상의 대신들. 신중단 가면 거의 신중단들. 부처님이 아닌 천신 밑에 있는 분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요 백마를 양으로 봅니다. 그리고 흑마를 음으로 보고. 흑마는 아래에서 지축이 갈라지면서 아래에서 튀어 올라와요. 흑마는. 그런데 백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론 양의 개념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이 신법은. 그래서 이 하늘에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신법을 공부할 때 요건 너머에 있는 게 진법이라니까. 진법 너머에 있는 게 어통수련인데 요거는 금방 말한 대로 성신수련이라 그래요. 봉황의 기운. 우리 청와대 휘장이 뭐예요? 봉황이잖아요. 그걸 주역에서는 일붕이라고 해요. 능마강소 이래요. 일붕. 큰 막 하늘 같은 새가 날개짓 한번 하면 막 곤륜산이 무너지고 막 넘어가고 이런다. 주역에서. 이 어통은 여러분들한테 오픈 불가. 그래서 요 어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요걸 시켜서 알곡식을 제가 쭉쟁이는 버리고 알곡식을 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개벽 공부를 붙인다 생각해봐요. 기운은. 그러니까 위대한 개벽 존자들이 반드시 개벽은 좀 이따 얘기할게. 짧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지축이 뒤틀리면서 올라가는데 요 흑마가 날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분 또 코드의 당김이 전혀 달라요. 흑마가 땅에서 지축을 흔들어서 쑥소꽃이 올라올 때 흑마는 흑룡이에요. 흑룡. 요게 진법으로 넘어갈 때 확장해서. 자, 백마는 황룡이에요. 황룡.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사해의 바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스라엘 요르단에 있는 사해, 그 사해 말고 우리가 사해를 뭐라고 해요? 동해, 서해, 남해. 그 다음에 또 황해 이래 치면 사해가 되거든. 네 가지 바다. 거기에는 용이 다 달라요. 있는 용들이. 신통을 공부할 때.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유튜브 나가면 조금 막 이때 혼란이 올 거예요. 말 텍스트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만. 용을 또 가르쳐주면 개념이 완전히 달라. 자, 요때 물의 기운을 천지 대도는 물하고 산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누누 얘기죠. 물하고 산이 있으면 이 물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 날개가 있겠습니까? 산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 날개가 있겠습니까? 이 백마가 물? 그거 내가 말한 적 없는데. 맞습니다. 물의 기운을 타고나야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백마든 흑마든 나올 때 내가 코드가 완벽한 대도 코드가 물 기운을 타고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스크린이 확장되고 말문수련 2주차쯤 접어들 때 대신들과 합인하고 산신합일이 있을 때 산신합일은 무속인들이 막 산왕 대신 이런 조잡한 개념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도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퓨전 형태로 훨씬 깔끔하다니. 그런 개념 말고 산신합일이 돼야 지맥의 숫자를 딸 수 있다니.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안내해주는 체계가 요 판밖에 도라니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크게 적을게요. 날개가 있는 용은 백마는 전부 물기운이에요. 흑마도. 그러면 황룡은 황색의 용 알죠? 임금상징, 제왕상징하잖아요. 제왕상징하다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흥룡이 새까맣게 나온다고 뭐 내가 저승사자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개념 아니에요. 신법을 딸 때 이 근원의 합일이 없이는 어렵다니까. 근원의 합일. 이 근원의 합일이 음양이라니까. 요렇게 음양인데 근원의 합일이 요게 화이트라니까. 요게 블랙이고 요 개념이에요. 음은 잡아 땡기는 기운이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백마가 나오지 않는 신법은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 코드에 따라 흑마가 나오지 않는 신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꼭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만 하나 해볼게요. 용은 용신 합일 없이는 어통이 어려우니까 용 이렇게 하면 용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몸통이에요. 무늬가 요래 돼 있습니까? 요래 돼 있습니까? 뭐 밑으로든 위로든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기갑의 상징이 나야 돼. 기운의 갑. 이 갑자가 갑옥갑자예요. 요렇게 적어도 되고 여기다 요걸 적어도 돼요. 요걸 넣어도 되고 요게 갑옥갑자거든. 여러분들이 용신을 합이라면 천문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때리는 용신, 저 천문 주문도 다르고 천문 기도문도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용신 합일은 요게 없이는 어통이 불가하거든. 요 갑옥처럼 여러분 살갗 피부 표피 끝이 바뀌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체시고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피에 요걸 갑주를 입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공부는 기혈, 기문 이렇게 내려와서 기갑 요게 공부에 요렇게 체계라는 거예요. 먼저 혀를 열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눈동자에 실상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동공에 혀를 풀어주고 여러분들한테 대문인 백회를 자동으로 열고 인당을 열어서 여러분 생명이 드나드는 명문혀를 대맥혀를 자동으로 열고 앞에 쪽문까지 열어서 이렇게 개벽 공부를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벽 공부할 때 두 꼭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천명을 받던 존자냐 천명 하늘의 명 이걸 사명자라고 그래. 요걸 양의 기운이라고 천문을 받드는 음의 존자냐. 근데 현대판 신선도의 총체 현대판 신선도의 일체는 천명 천문을 다 같이 받아야 돼.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50% 반쪽짜리 도인이다 이렇게. 지금은 천문이 나와 있는 시대거든. 지금 이때 제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문 공부는 개벽 공부를 원하는 일체의 구도자들한테 필수예요. 그래서 기초 가장 상식인 거 3주만 딱 요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더 있으라고 못 있거든. 근데 일반 우리 내부 지도자들은 달라요. 내부 지도자들은 내가 붙들어 두고 마음대로 내 공부를 입힐 수가 있어서 이런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다 가정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또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 개념은 나. 자, 신법에 요렇게 신법 합이라는 거 네 가지 꼭지만 딱 적어놓고 마칠게요. 이렇게 1번이 비행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거 우주인 있죠. 뭐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내가 제일 배제하는 거예요. 공부는 과학적이어야 되거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천문 공부쯤 들어가면 금방 내가 천마 얘기했죠. 백마, 흑마. 그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가 말입니다. 말. 비행기가 나오지 않는 신법은 없어요. 이 비행기 도법은 묻지 마세요. 저한테.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뭐 떨어지는 뭔가를 봤습니다. 아니면 비행기에 올라타든가. 이 비행기가 없는 도법은 요거를 다른 걸로 해볼게요. 날개에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있는 거 요렇게. 그러면 헬기도 있겠다. 그죠? 헬기. 날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봉황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날개. 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수리 이런 것도 되겠네요. 뭐 수리매 막 이런 거. 분명히 날개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신통을 합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요게 없는 공부.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개가 내 코드하고 당겨서 합의를 한다. 요 말은 두 꼭지가 있었고. 세 번째가 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통을 할 때 용이 없는 신통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데 요거는 못 가르쳐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요거에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 끄고 얘기할게. 유튜브에서 말 못해. 요 텍스트는 남자한테는 없어요. 여자한테만 있다고. 그리고 진인이 칭견할 때 여자들은 왼쪽 어깨를 두 번 때리고 남자들은 왼쪽 어깨를 두 번 때려, 오른쪽 어깨를. 진인 칭견. 여러분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요런 것도 약간 코미디 같은 기질적인 건데 그런 건 아니고 요게 제가 말하는 건 추워도 거짓이 없는 자리. 요대로 양산되어서 진행될 거예요. 요거 다시 말합니다. 우주인이니 무슨 우주 외계니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런 거 말고 신법을 따고 진법을 공부할 때는 비행기, 말, 용. 근데 비행기 개념을 다른 거로 바꿔볼게요. 날개가 없는 탈 것 있죠. 수다. 뭐가 있어요? 기차. 그죠? 승용차. 요트. 뭐 유람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반드시 올라타라고 합니다. 살짝 올라탑니다. 그럼 기차예요. 무한대로 끝없이 갑니다. 그럴 때 실상이 연결되는 꼭지가, 새 꼭지가 있어요. 아, 이건 너무 달리는데. 1번이 초원입니다. 2번이 광야예요. 자, 3번도 하나 요 유튜브 끄고 얘기할게. 이게 다 오픈 앱은 뭐 여러분들 공부할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실상과 이 세상, 저 세상이 꼭지점으로 음량이 허물어질 때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반드시 초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장소가 확 바뀌면서 스크린이. 두 번째는 반드시 광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닦잖아요. 광야에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시대는 나오고 요거 하나도 끄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개됐다고. 말만 금방 하나만 꼭지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백만은 황룡이 되고 이렇게.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흑만은 흑룡이 된다고. 그런데 이 황룡 꼭지를 갖고 와볼게요. 황룡은 여러분들이 받아내는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이 황룡은 무가하고 선도코드한테 유리해요. 왜요? 요분들은 천도복숭아를 받아낼 거거든. 이렇게 통째로 씹어먹을 거예요. 아작아작. 주먹보다 큰 걸. 자, 요까지만 들어갈게요. 더 이상은 오픈이 불가능해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유튜브 끄고 해당 사항 되는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황룡도 양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이 황룡은 제가 더 이상은 못 들어가요. 이 천도복숭아는 천도복숭아 할 때 이 천도가 하늘에, 그죠? 도라, 하늘에 도. 근데 요 도는 길도자 안 씁니다. 복숭아도자 써요. 요렇게 하고 우리 공부 대충 정리할게요. 요거는 뒤에 있는 거는 팁으로 주는 거고 그럼 1분만 더 아직 해놔봐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물자리하고 산자리밖에 없다 했죠. 요 물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텍스트가 있어요. 신법, 진법 딸 때. 요 어통까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물기운은 도 중에 이렇게 도 중에 최고 위선에 있는 게 이 물기운이거든. 최고의 큰 신통자리에 있는 게. 요 산은 여러분들이 주역의 산택통기를 텍스트로 삼으면 돼요. 산에 있는 택, 모택자. 호수, 연못하고는 물기운하고 산에 매산자. 양하고 음의 기운은 원래 통하고 있더라, 기가. 요렇게 산택통기로 정리하면 돼. 따라서 요렇게 물하고 요게 대도라 그랬잖아요. 천지대도. 요렇게. 천지대도면 요 텍스트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물자리는 백마가 날개가 있고 요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 그런데 요렇게 올라가면 요거는 그 다음부터는 불가. 요까지만 할게. 나중에 관계되는 사람만 끄고 얘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